가지고 짧으면 8분 거리에서 인생 철학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식이고요. 1만 시간 법칙처럼 1만 명 만나기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1만 명 만나면 만난 사람 속에서 스스로 만날 수 있겠다. 정말 큰 자산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직원들 정리하십시오. 네. 택시 운전사하고 세 번째는 스타벅스. 아, 거기서 일하셨어요? 네, 스타벅스 바리스타. 커피숍 많이 가시죠? 네, 그럼요. 뭐 시키세요, 그렇죠? 저는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너무 정말 깔끔한 메뉴인데 미국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첫 음료 주문받는데 카페인 반, 디카페인 반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럼 바닥에 깔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셔보셨어요? 신박하네요. 나중에는 저한테 140이라는 거에서 140? 옆에는 발사인데 What is 140? 했더니 템퍼처라고 온도까지 지정하는데 와, 그 첫 번째 주문 받는데도 옆에는 4명 막 할 때 저는 한 명 겨우 하고. 정말 기억이 남는 강렬한 손님이었네요. 강렬한 손님. 저희 이제 휴먼스토리에 출연 신청을 해주셨잖아요. 네. 뭐 어떤 이유로 출연 신청을 해주셨고 네. 또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셔서 여기 출연하게 됐는지. 네. 네이프되는 곳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전화가 왔을 때 그걸 좀 주도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얘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으신 거예요? 수요일날 다시 미국 돌아가서 오늘하고 내일이 약간 좀 빡빡한데 오전에 인터뷰가 있고 오. 11시에는 앞으로 쓸 책이 있어서 출판사랑 주무로 미팅하고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 방문했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신발을 처음을 아보카도 비빔밥 명량 비빔밥 간편하고 맛있어서 자주 해먹어요. 구운 과자와 그린 요트 커피 마지막 식사. 나무는 늘 내게 가장 감명을 주는 설교자였다. 나는 나무가 크고 작은 숲의 종족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숭배한다. 나무들이 홀로 서 있을 때 더더욱 숭배한다. 그들은 마치 고독한 사람들과 같다. 시련 때문에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기에 고독한 사람들 말이다. 마치 베토벤이나 니체처럼.